안녕하세요. 2023년 이제 대면연애 우리 개띠생분들 성격이 되게 뭐 다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조금 약은 성격이 있지 않나. 또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자존감이 또 되게 강하셔요. 너무 또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 중심적인 면이 너무 많고 또 내 집에서는 라면을 먹더라도 나가서는 갈비를 뜯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. 다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. 그만큼 내가 허세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이분들은 좀 머리가 다른 띠보다는 머리가 좀 타고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우리가 그만한 뭐 건방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단 말을 하는 거고 나는 뭘 뭐 한 번 배우면 나는 그냥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죠. 그런데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걸 갖다가 꾸준히 아마 이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투자나 뭐 그런 거 만약에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거 하지 마시고요. 그냥 차라리 돈을 갖다가 좀 감춰 놓는다든지 또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직장에서나 뭐 예를 들어서 승진 뭐 사업 그 면에서는 그래도 좀 나아져가요.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만 믿지 마시고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. 그다음에 뭘 문서를 잡더라도 좀 신중하게 잡으시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. 내 게에 내가 넘어가거든요. 화이팅 하세요.